2014년 을지연습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시민 안보의식 구축을 위한 통합방위 협의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의장인 안병용 시장을 주재로 65사단장, 시의회 의장, 의정부 지방경찰청 형사 1부장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최근 북한의 도발을 비롯한 주변국의 정세 등 안보 현황을 토의하고 국지도발 상황 조치 연습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테러 위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춰줄 것을 강조하고 통합방위협의회 협조위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시는 앞으로도 안보 현장 체험 등 현장 중심의 생생한 통합방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